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백화점 업체인 콜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간밤 주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11, 매출액은 40억 9천만 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연간 순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1%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5에서 6% 감소로 가이던스를 수정을 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산층의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고 감소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호실적을 냈던 것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 행태가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밈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최근에 급등 흐름을 보이던 이 밈 주식 배드베스앤비욘드가 간밤에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스톱 회장인 라이언 코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전량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던 소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총 945만 주로 이 배드베스앤비욘드 전체 주식의 11.8% 비중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언 코언은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 레딧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행동주의 투자자인데요. 앞서는 콜옵션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주가가 $5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 달에만 359%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20 선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이렇게 급락이 시작되고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락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드부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낮췄고 급등이 나오기 전인 $5로 목표 주가를 다시 제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업체 시스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간밤 주가 6%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13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83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내년 실적 전망치도 견조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매출액은 올해보다 4에서 6%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간밤에는 이렇게 호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이 시스코가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구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시스코의 실적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들의 IT 지출 전망에 대해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시스코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실적들을 내놓는 기업들 하반기 전망이 대부분 어두운 모습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인 지리 자동차의 상반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고 하고요.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의 여파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를 했는데요.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차량의 가격을 올리고 또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판매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8% 증가를 하면서 중국 브랜드 가운데에서 친환경차가 가장 높은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비중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선방하는 모습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